오케이. 오, 근데 나는 게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시면. 그쵸? 영상을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각종 모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애드온 같은 경우, 레이브 몬스 몹이라는 애드온이에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제 스킨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지옥에 가보도록 할게요. 지옥에서 소환해야 더 이뻐 보이길래 지옥 가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폰알부터 꺼내도록 할게요. 몹 아래, 맨 아래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 하나밖에 없고요. 라이터도 꺼내주도록 할게요. 흑요석을 이렇게 세 칸.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오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옥에 오자마자 저기, 몹이 하나 보이네요. 얘가 바로 레이브 몬스라는 몹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죠.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쵸? 근데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 체력이 80이며 데미지가 12라고 합니다. 즉 상당히 강력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얘를 길들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길들이려면 대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생선. 생선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날대구. 일단 다시 소환을 했고요. 됐습니다. 길들어졌네요. 이렇게 탈 수가 있고요. 체력이 상당합니다. 아, 안장이 필요합니다. 안장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을 이렇게 꺼내주고요. 안장을 장착을 시켜주면, 됐습니다. 이렇게 날 수가 있죠. 올라가, 날대구. 올라가. 이렇게. 오, 근데 나는 게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시면. 그쵸? 와, 상당히 괜찮은데? 분위기 있지 않아요? 약간? 그리고 모션이 되게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안 보여. 모션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종이 살짝 어렵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러한 몹이 추가가 되는 애드온이었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귀엽기도 하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체력도 짱 많고 데미지도 세갖고 길들일 수만 있다면 매우 듬직한 아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상 이성이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애드온을 많이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